자, 앞으로 또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이 제약 바이오를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도 뜨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 저희가 무슨 일이고에서도 바이오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네. 오늘 위메이드가 왜 올라? 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왜 올라? 네. 네이버는 왜 올라? 이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순환매야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누구도 올라가는 이유를 뚜렷하게 말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또 그동안 그렇게 잘 갔었던 방산주들, 에너지주들 오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얘네들은 또 무슨 딱히 어떤 악재가 나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연스러운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이런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올라가는 바이오도 순환매냐라고 네. 물으신다면 바이오는 순환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왜냐면은, 자, 일단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글로벌 임상 3상들이 전부 다 올스탑 되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엔데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재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 코로나 때 글로벌 지하사들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고, 많이 벌어둔 이 현금을 가지고서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굵직굵직한 M&A가 나타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제는 비어나섰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채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 국내로 봤을 때 우리 국내에서 임상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금 조달을 못해서 국내 바이오들 뭐 CB가 도래한다, 뭐 콜옵션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는 국내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라이센스 인을 해야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은 조금 싼 값에 좋은 기술을 라이센스 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양측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현상이 올 하반기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도 뉴스가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5천억 정도의 K-바이오 펀드를 조성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고 네. 그것이 1조 원 규모까지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유들을 봤을 때 오늘 올라가는 바이오 섹터는 단순히 뭐 순환매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앞서서 뭐 ST큐브, HLB, 그리고 박세바이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시가총이 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그쵸.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세를 형상하고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올 하반기 바이오 섹터는 생각보다 크게 갈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뭐 네. ABL바이오, 알테오지엔,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뭐 좀 뭐라고 작은 바이오가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바이오 회사 중에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하나 터져버린다. 이러면은 갑자기 모든 시장의 수급이 라이센스 아웃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주시고서 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 또 중소형 제약사들의 라이센스 인하우스의 이런 수요 공급과 니즈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섹터를 잘 봐야 된다.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또 이슈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여러분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먼저 일단 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더해서 아마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생각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뭐 AI 신약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네. 그리고 뭐 AST팜 같이 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일단 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이 각 섹터 내에서 토픽을 하나씩 잡아놓고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도 한번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자,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방은 단단하게 잡혀 있는데 지지되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요. 네. 자, 신테카 바이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유일의 AI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I 관련 기업들 하면은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루닉 같은 기업도 있겠지만은 이 신테카 바이오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알파고의 신약 개발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슈퍼컴퓨터를 이미 증설을 해서 내년 초에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제약 임상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간이 뭐냐면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이 시간이 정말 깁니다. 네네. 보통 3년, 4년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후보 물질을 발라내게 된다면 이 기간을 확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의 트렌드는 AI 기술을 가지고서 후보 물질을 빠르게 발라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 이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테카 바이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가의 어떤 수준,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보시더라도 만 원은 거의 뭐 탄탄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만 원을 지지선 잡고서 현재 11,000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시세를 내면은 무섭게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소위 해서 끼가 있는 네네.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단기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목표 주가는 최소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신테카 바이오 이 매수 가격도 목표가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매수 가격은 11,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 같은 저점 만 원대라고 여러분들 만 원 선을 손절가로 놓고서 대응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방으로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네. 상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편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가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신테카 바이오를 꼽아주셨으니까요. 함께 김성훈 이사의 선택 잘 판단해 보시고 올바른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테카 바이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리월드 홀릭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